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모방에 대한 주제입니다. 모방. 이 자폐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이 사회성을 발달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키워드가 눈맞춤하고 모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눈맞춤과 모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완전하게 정복하면 사실 자폐를 벗어났다고 할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방은 어떤 모방이 옳은 모방이고 어떠한 모방은 잘못된 모방인지 구별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폐아동들이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사회성 발달에 부합하는 모방은 어떠한 모방인지를 이해하는 시간론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그런 이 사회성 발달을 유도하는 그러한 모방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자폐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힘, 모방을 발달시키는 방법. 이게 자폐 모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자폐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갖췄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모방 중에도 자폐적인 모방하고 사회적 모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모방 중에는 실은 이게 자폐적인 행동이 연속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폐적인 모방과 사회적 모방의 구별법을 라고 확인해야 되고요. 이 얘기는 또 뒤집어서 좀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모방과 긍정적 모방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1번 강의 말씀드릴게요. 모방은 본능이다. 모방 손상의 원인은.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모방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에? 가리켜서 따라하는 건 모방이 아니에요. 에? 가리키지 않아도 따라, 저절로 따라할 수 있는 거, 이게 모방이거든. 모방은 본능이라는 게 본능. 인간이라면 모방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요. 그래서 가리키지 않아도 모방을 할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본능적인 영역에 손상이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가리켜서 흉내내기로 모방을 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치료라고 한다면 뭐냐면 손상된 본능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모방 능력을 획득하는 거지, 모방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만드는 것들이 치료는 아니거든. 자, 보세요. 그래서 모방이 본능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본능적 모방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방은 본능이다. 이거 지금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생아 앞에서 입을 벌리면 같이 벌린다고 그래요. 혀를 내밀면 같이 내민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 실험에서 보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모방력인데, 이게 가르쳐서 배워서 되는 건 아닌 거죠. 여기가 타고난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앞에서 하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 행동에서 보여지는 그 동작과 자기의 신체 기관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과 자신의 입을 1대1로 대응시키는 능력. 이건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거든요. 생뚱 본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 입을 움직이겠다는 대응력을 갖다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본능인데, 자, 이런 모방 본능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보면요. 모방은 관찰 학습의 결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모방의 전제는 관찰하는 것이에요. 관찰하는 거죠. 이 보호, 즉 뭐냐면 모방을 한다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는 게 출발인 거예요. 보고, 저거 저렇구나 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배워서 관찰 후 학습해서 그것을 재현하는 게 모방이란 말이지. 인간 이게 이렇게 시각적인 관찰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모방하는 일련의 행위는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동작과 행동을 본다, 본고, 공부한다, 그러고 따라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행동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자폐아동은 본능적 모방을 못하는 것일까? 예? 자폐아동들이 모방을 못하거든요. 이게 뭐냐? 관찰의 실패예요. 관찰의 실패. 예?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눈맞춤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눈맞춤의 실패. 눈맞춤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찰을 못해요. 즉 사람의 행동에 관찰하는데 실패한다고. 예? 관찰을 해야 학습을 하는데 관찰이 안 돼. 관찰하려면 뭐가 되냐? 시각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눈맞춤을 한다. 사람을 관찰한다. 사람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본다. 이런 관찰의 실패를 한다는 것. 즉 본능적 눈맞춤에서 실패하는 거죠. 제가 눈맞춤에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는 되게 본능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본능적 눈맞춤이 있으면 본능적 모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맞춤으로부터 모방이로 발달되는 발달 단계를 갖다가 자폐 발동의 여섯 가지 단계 중에 지금 1, 2단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눈맞춤으로부터 모방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눈맞춤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동작과 관찰을 갖다가 동작 관찰하고 능력을 형성시키죠. 거기서부터 모방이 형성돼요. 결국 본능적 눈맞춤이 형성되면 사람의 행동을 추시, 관찰이 가능해지고 본능적 모방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본능적 눈맞춤으로부터 본능적 모방이 출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능적 눈맞춤과 본능적 모방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폐 치료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너는 이제 자력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킬 능력을 갖췄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도달하면 자폐가 치료되는 힘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아이가 이 모방을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을 갖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모방이 내 행동을 따라하면 모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방에는 자폐적인 성향의 모방도 있고요. 사회적인 모방도 있어요. 이거 구별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방에 대해서 아이가 모방을 합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게 이 자폐 성향의 모방을 이 모방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들으면 아이가 모방을 합니까? 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행동이나 소리를 모방하는가요? 이러고 질문해야 되고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행동이나 소리를 바로 즉각적으로 모방할 수 있나요? 이러고 대답해야 되나요? 제가 즉각이란 말을 여기 빼놨네요. 자, 이게 볼게요. 제가 그냥 아이가 모방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할 줄 알아요.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매체 영상 모방을 하는 거예요. TV를 보다 나온 동작이나 소리를 모방해요. 이런 거죠. 텔레비전에서 뭐 뽀로로가 춤을 춘다 그러면 애가 그거 보면서는 뽀로로 동작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애가 그래서 모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자폐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모방이라는 건 영상 모방이 아니야. 매체적 모방이 아니라고. 그거는 사물이에요. 사물 모방이야. 사물. 기계를 모방하는 거야. 사물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성이 아니지. 로봇 모방하면 로봇이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방은 사회성 발달의 모방에서는 본능적 모방은 사람을 모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지를 갖다 봐야 되고 이러한 거는 매체나 영상, 시각적인 그러한 사물의 움직임에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자폐 아동들의 그런 그 기계적 모방의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적 모방으로 또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답할 때 이렇게 모방 얘기를 하죠, 엄마가. 왜냐면 엄마가 보여줬던 것을 나중에 혼자서 모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엄마가 뭐 이렇게 애한테 어떤 말을 했다든지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에 모방을 안 하다가 혼자서 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 행동이나 그 동작을 모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 저거 내가 저번에 했던 건데 제가 지금 따라하네? 이런 지연성 모방이죠. 이 지연성 모방하는 것도 엄마는 동작은 모방이야? 모방이라고 자꾸 대답을 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즉각적 모방해야 된다고. 즉각적 모방. 이것도 이 TV 매체라는 사물 모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이가 엄마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있었던 사건의 상황 자체를 갖다가 그냥 레코딩 기록을 해놨다가 그 기록을 갖다가 엄마를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에 그 상황에서 어떤 소리일지 어떤 색깔일지 어떤 동작일지 몰라요. 특정한 그러한 그 레코딩 된 그 상황이 아이한테 자극으로 다가오고 그걸 그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사람을 모방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자폐적인 기억에 대한 것을 재현하는
그러한 그 자폐적 모방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방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아우 할줄 알아요 그러면서 지시적 모방을 대답을 해요. 예? 안녕해야지 그리고 안녕해봐 그러면 애가 모방을 갖다 이거 뭐야 안녕해봐 그랬을 때 이러면 이걸 갖다 모방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안녕 엄마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 엄마가 안녕 그러면 애가 다치같이 안녕 따라야 돼. 예? 지시도 없이도 그냥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자 안녕 해봐, 어? 인사해봐야지 인사 그러고 그래서 인사 그러면 그래서 지시적으로 그 했을 때 지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훈련된 모방이에요. ABA 치료를 갖다 많이 한 애들이라든지 센터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훈련적 치료에 익숙해진 애들이 많이 잘합니다. 예? 이건 지시적 모방은 이거는 그냥 훈련된 모방으로서 이 사회성 발달의 징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매체의 영상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방해야 되고요. 지연적 모방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모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시적 모방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방으로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을 모방한다. 그 다음에 즉각적 모방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방하는 거. 이게 본능적 모방에 해당돼요. 자, MCC라고 해서 36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서 자폐적인 징후를 갖다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 방법들이 있죠. 거기서 당신 아이가 모방을 합니까? 라고 하는 평가 항목들 중에 세부 평가로 그 검사에서 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현애미 얘기하고 애가 네롱 하고 엄마 하면 애도 같이 메롱 할수 있냐? 웃기는 소리 내기. 하! 이러고 까르르 깔깔깔한다든지 까꿍! 그러면 까꿍! 그러면 애가 소리, 뭐 특정한 소리를 따라 한다든지 이거는 좀 미국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면 얘가 따라한다는 거죠. 짝짝꿍, 짝짝 박수 치면 손뼉 치기. 쉬, 그러면 이걸 따라한다든지, 뽀뽀들 뽀뽀뽀뽀 하면은 뽀뽀하게 하는다든지, 이걸 갖다가, 이게 다 부모가 하는 행동들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방할 수도 있을 때 이걸 사회적 모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본능적 모방에 가까워져요. 이런 것들은. 응? 애가 넌 따라해야 된다 아빠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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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하는 모방이 아니에요. 아이가 자 이런 그런 사회적 모방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방을 발달 패턴을 갖다 한번 보셔서 이해되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동작 모방에서 언어 모방으로 갑니다. 이 동작 모방이 안 되는 애한테 언어 모방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동작 모방을 갖다 할때 움직임이 많은 것들로부터 애들이 관찰이 가능하고 움직임이 적을 때 적은 움직임은 관찰이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동작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걸로부터 출발해서 작은 동작의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작 모방하고 언어 모방이 되려면 입의 움직임을 갖다 관찰해서 입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이 거기에 나오는 소리까지 음성 모방까지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작 모방, 언어 치료를 갖다 한다고 해서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요. 동작 모방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친구한테 언어 모방을 시도할 때 그때 언어 치료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동작 모방으로부터 언어 모방이 갑니다. 단순 모방으로부터 복합 모방이 가요. 자, 손 동작을 하는 거 모방을 하시다가 발 동작을 모방하는 거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거 하면 두 가지 결합을 시키는 게 모방, 복합적인 모방으로 되겠죠. 그뿐만 아니죠. 빠이 하면 손만 흔들면 여기 빠이빠이가 되지만 빠이빠이빠이빠이 하면 손 동작과 음성을 갖다 같이 연결해서 하면 복합 모방이 되는 거죠. 결국 언어 모방을 하는 거는 이 동작 모방하고 언어 모방이 결합되는 것도 복합 모방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모방으로부터 활용적 모방, 의도 모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의도 모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방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기계적 모방이라는 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내가 본 대로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해지는 모방이 기계적 모방이에요. 예? 근데 의도를 모방한다. 활용적 모방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모방을 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의도를. 예? 이 기계적 모방, 자폐 아동들이 자폐적 성향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방을 시도하게 되면 기계적 모방이 됩니다. 활용적 모방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기계적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계적 모방, 자폐적 모방이 머물러 있는지 한번 보도록, 사례를 들어봐 드릴게요. 이게 밑에 이런 거 되죠? 자, 손바닥을 보면 빠이빠이 하는 애들. 자폐아동들이 빠이빠이를 갖다 하게 되면요. 빠이빠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빠이빠이, 엄마는 빠이빠이 해봐 하는데 애는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눈에 볼 때 엄마가 빠이빠이 할 때 이 손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로 빠이빠이 하는 거라고. 자기 시각에 보이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카피를 한 거예요. 빠이빠이 한다고. 이게 기계적인 모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빠이빠이를 할 때, 빠이빠이를 할 때 의도를 갖다 반영해서 엄마 시각에서 보면 자기도 손바닥이 보이는, 자기 손바닥의 상대방이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엄마한테 손등이 보이는 상태에서 엄마가 빠이빠이를 하는구나 라서 엄마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요. 자, 의도 모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엄마의 입장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이빠이도 톤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엄마 빠이빠이 할 때 빠이빠이빠이빠이 일을 안 하잖아요. 빠이빠이빠이빠이 하잖아요. 예? 즐겁고 신나는 놀이, 예? 그런 표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의도라는 건 아 즐겁고 신나는 빠이빠이구나 라고 갖다 아는 거야. 손 동작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정까지 내면서 빠이빠이빠이빠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의도적인 모방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모방, 화용적인 모방이 되는 거고 의사소통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모방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기계적 모방을 갖다 볼까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자폐 애들의 특징이에요. 애들과 발달을 하면 다른 정일반 아동들은 엄마를 갖다 먼저 하는데 얘들은 아빠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엄마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고 아빠는 소리를 갖다 했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아이가 의도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서 들리는 소리만 모방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엄마, 아빠는 잘 안 보고 엄마하고 주로 생활하는데 엄마가 자기를 갖다가 엄마로 부르질 않잖아요. 에? 엄마가, 아이는 엄마를 계속 관찰하는데 엄마가 아빠를 부르니까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야 아빠한테 뭐라고 해봐, 아빠한테 뭐라고 해봐 해서 삼자가 있을 때 주로 엄마가 이 아빠를 갖다 부르는 것을 갖다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로 그냥 재현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폐적 아동들이 자기의 관심은 엄마한테 주로 있고 자기의 관찰도 주로 엄마한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바라보다는 아빠라는 바라를 갖다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것도 다른 의미로 이런 것도 있죠. 자폐애들이 1인칭, 나라는 인칭을 잘 사용 못하고요. 예를 들면 수영이라는 애가 있다면 나는 나 밥 먹을 거예요 라고 안 하고 수영이는 밥 먹을 거예요. 수영아 밥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지칭할 때 3인칭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3인칭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하는 말을 갖다 그대로 카피해서 한 거라고. 예? 수영아 밥 먹어야지. 수영이 밥 먹을 거예요. 수영아 밥 먹을 거예요. 이러고 얘기한다고. 예? 이게 애가 의도를 갖다가 이해를 위해서 언어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카피를 해갖고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모방은 모방인데 다 기계적 모방이라고, 자폐적 모방이라고.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반응하는 방식의 모방이 아닌 거예요. 응? 근데 보세요. 이게 의도적인 모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의도적 모방으로 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이나 행동, 소리를 낼 때 그 표정부터 해서 의도, 상황까지를 갖다 모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빠이빠이 이거다. 빠빠빠빠 할 때 그 표정까지 다 모방이 돼야 된다고. 예? 자기가 엄마하고 교감들을 나누고 그러면 그 엄마가 엄마라고 해봐 그랬을 때는 호칭이 많지 않아도 그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에 대한 애정을 갖다 실어서 모방을 하기 때문에 엄마라는 용어가 먼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예? 의도를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1인칭으로 갖다 호소를 그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도 모방이 출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화용의 시작이고요. 자폐 탈출 선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 이제 자폐를 벗어나기 시작했구나 라고요. 예? 나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됐을 때. 예? 이제 상대방의 요구를 모방하는 것이 단순 모방에서 화용적 모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어떨 때 화용적 모방이 가능하냐, 즉 의도 모방이 되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적인 그 모방으로는 안 되죠. 화형적 모방이 되려면 기계적인 시선 체조는 불가능해요. 그냥 애가 눈 맞춤을 하네요.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 눈 맞춤도 제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단순 눈 맞춤으로부터 해서 가장 높은 눈 맞춤이라면 뭐냐면 눈빛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눈 맞춤으로 가야 되죠. 눈 맞춤, 눈빛만 봐도 애정이 느껴져요. 눈빛만 봐도 얘가 즐거운 줄 알겠어요. 눈빛만 봐도 슬픈 줄 알겠어요. 화가 난 줄 알겠어요. 짜증 난 줄 알겠어요.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의 눈 맞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의 눈빛을 갖다가 리딩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눈 맞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본능적인 눈 맞춤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적인 눈 맞춤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을 갖다가 이 감정 섞인 눈 맞춤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의도 모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야지 화용이 시작되며 잡혀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자, 본능적인 눈 맞춤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본능적인 눈 맞춤은 감정이 섞인 눈 맞춤으로 상승되어야 되고요. 그런 감정 섞인 눈 맞춤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계적 모방이 아니라 화용적 모방, 의도 모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자폐를 벗어나서 상호 간의 사람들 간의 교류를 갖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모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본능적 모방으로까지 만들어지면 아이는 그때부터는 자력으로 관찰학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학습하고 재현하고 모방하고 보고 학습하고 재현하고 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애는 상승적으로 자폐를 벗어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즉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상태, 누군가가 억지로 가르쳐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자폐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진 데 성공하면 아이는 치료에 성공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영상들을 갖다가 애가 말을 했네 안 했네 그런 데 관심 갖지 보지 마시고요. 초반부를 보세요. 초반부를 보면 다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 범주로 진입을 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모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아이가 하는 모방이 자폐적 모방인지 사회성 본능을 갖다 가지는 모방인지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러한 정상적 모방까지 도달했는지를 갖다가 보셔야 치료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아주 기계적으로 모방에 머물고 있는지를 갖다 구별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정상아동이 되길, 정상적인 범주의 아이들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